네. 아, 드디어 운명의 10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뵙고 말씀드려도 좋은데 제가 워낙 부산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여기 이게 보이실까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진행하게 될 화면은 요 네이버의 카페를 파워포인트로 하지 않고 네이버의 카페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자, 지금 오른쪽에 채팅창에 제가 오늘 강의할 주소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제가 보는 화면과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보는 화면이 똑같이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도중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스피커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즉각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공유한 화면, 이 화면입니다. 네. 채팅창으로 답을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시간 구성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1차 시 연수를 진행하고,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요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요 시간 동안에, 15분 동안에, 물론, 간식도 드시고, 뭐, 집안일, 아이들 건사할 것도 건사하시지만, 요 시간에, 평상, 어머니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바쁜 그 여름 무더위에 여기에 들어오셨을 때는 뭔가 마음속에 요건 좀 내 마음속에 좀 답답해서 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를 미리 이제 따로 따로 이제 한글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오랜 채팅창에 줌 채팅창이나 혹은 여러분이 보기 뭐그그 익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요게 이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ICTSONG 여기 ICTSONG로 그 질문을 주시면 2차 시는 좀 짧게 11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나머지 15분 동안에 요 질의에 따른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도 같은 연수를 했어요.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리 안내를 좀 드리자면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코로나 이후에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일반적인 교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든지 또는 남학생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DHD라고 주의력과 관련된 그와 같은 그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커밍아웃을 하셔서 하셔도 좋다. 이집저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집안의 공통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영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그 11시 반부터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금 어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16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람이 있네요. 예.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요거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요거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그냥 내려봐. 원본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도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교육청의 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저작권 프리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작권 프리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 관계부분이나 혹은 저쪽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부모 연수로 쓰시고, 또이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연수 강사로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은 내려받으셔서 얼마든지 추가 삭제,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더 행복한 우리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사 소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 공립학교에, 처음에 사립학교에도 있었고, 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에도 근무를 했고요. 아이들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자문관을 했고, 특히 학습부진, 생활지도부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학습부진과 생활교육의 문제가 좀 맞닿아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도 오히려 학교, 영어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수준별 때맨 밑에 꼬레비, 하반 애들하고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고민은 왜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조깅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내가 몇 번이나 갔었나. 부산에, 저는 여행도 여행은 오래전이고, 최근에는 연수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년 7월에는 부산 배정고에 자녀의 강점 찾기를 갔고, 그다음에는 부산 전포초등학교에는 학부모 상담.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학부모님께서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러 이제 연수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요, 학부모 대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마음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옛날처럼 소닭 보듯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육의 발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부모 상담법을 익히고, 또 학부모님은 교사 상담법을 익혀야 된다. 여기 링크 돼 있는데, 여기 가시면 연수 파워포인트는 물론이고 연수 영상도, 그때 제가 직접 찍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생활 속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선생님, 학부모님 거로 만드셔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부산에 제가 2021년도에 세 번을 갔는데, 여기 신규 교사, 또 부산 금정중학교, 삼성여고 이렇게 갔는데, 강의 제목을 보세요. 강의 제목이 교사 소진의 예방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 이 강의에 이렇게 저의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규 교사가, 새로 발령받은 교사가 요청한 연수가 우리들에게 소진의 예방과 회복에 대해서 연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갓 들어온 교사도 지쳐버리고, 또 금정중이나 삼성여고는 오랜 사립 사학의 명문들 아니겠어요?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들도 소진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